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자, 할머니가 들려준 까마귀에게 은혜 갚은 소지왕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나라를 사랑하는 소지왕에게 까마귀가 위험한 일을 알려주었어요. 소지왕은 까마귀에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에 약밥을 지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였지요? 네. 자,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검은 고로 만든 떡 이야기예요. 네, 자, 할머니하고 재미있게 손장단을 해볼까요? 자, 할머니가 먼저 하면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보는 거예요. 떡 먹고 떡 먹고 떡떡 먹고 먹고 시작. 떡 먹고 떡 먹고 떡떡 먹고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시작. 너 먹고 나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에헤이야 떡떡 에헤이야 떡떡.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떡 먹고 떡 먹고 떡떡 먹고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에헤이야 떡떡 에헤이야 떡떡. 할머니하고 떡 나눠 먹기 손장단 재밌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명절날에 떡을 해 먹었어요. 쿵덕쿵덕 방아를 찧어서 떡을 만들었지요. 아낀 검은 고로 어떻게 떡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검은 고로 만든 떡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출발. 출발 노래 불러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검은 고로 만든 떡. 옛날 옛날에 백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결은 정말 가난했어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낡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누덕누덕 기워 입었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백결을 칭찬했어요. 백결 자신도 어려우면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지요. 백결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백결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검은 고를 연주하는 거였지요. 백결의 검은 고 소리가 집 밖으로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쿵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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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백결 선생님의 검은 고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그렇지만 백결의 아내는 남편이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아서 속이 상했어요.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늘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참다 못한 백결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데 항상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쓰시면 어떡해요? 아이들도 자꾸 커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에요. 아내의 불평에도 백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매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란 말이오? 모아둔 돈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려. 쓸데없는 욕심을 내니까 자꾸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 아니겠소? 우리 이대로 만족하고 기분 좋게 삽시다. 백결의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이었어요. 예로부터 섣달 금음날이 되면 사람들은 떡을 해 먹으며 즐겁게 보냈지요. 그날도 온 동네는 여기저기서 떡방아 짓는 소리로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어요. 하지만 백결의 아내는 떡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밥을 지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어요? 속이 상한 아내가 말을 했어요. 여보, 빨리 나와서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오? 집집마다 쿵덕쿵덕 떡방아 찢는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하하하, 아, 저 소리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 집에서도 떡방아 찢는 소리를 내면 되지 않겠소? 쌀이 없는데 어떻게 떡방아를 찧어요? 그러자 백결은 자신의 검은 고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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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신기하게도 그 소리는 떡방아 찢는 소리와 꼭 같았어요.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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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떡 찢는 소리는 멀리까지 흥겹게 퍼져나갔어요. 여보, 정말 우리 집에서도 떡을 만들어 먹는 것 같네요. 검은 것 소리가 떡방아 찢는 소리처럼 들려요. 돈이란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오. 비록 떡을 만들어 먹지 못해도 이렇게 떡 찢는 기쁜 소리가 있으니 즐겁지 않소? 백결은 검은 고 소리로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백결의 말을 들은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떡방아 찢는 소리가 가득 차니 진짜 명절 같아요. 검은 고 소리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진 아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후 백결의 검은 고 소리는 널리 알려졌고 백결과 아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자, 이제 그림사파 나와라. 뽀로롱. 자, 그림사파가 나옵니다. 자, 그림사파. 자, 백결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네요. 그리고 백결의 아내는 어때요? 표정이. 화가 났죠? 예. 백결의 아내는 가난한 생활이 너무 힘이 드는데 백결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결의 아내가 속이 상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답니다. 야, 우리 친구들, 옆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야, 힘내.
친구야 사랑해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친구야 힘내. 친구야 사랑해. 할머니에게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우,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자, 다음 그림사파 나와라. 뽀로로. 그림사파. 와, 여기는 지금 백결 선생님이 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백결 선생님은 검고로 떡방아 찧는 소리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백결의 아내는 검은고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백결은 검은고를 연주를 잘했지요? 네. 우리 친구들은 백결 선생님한테 어떤 소리를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는 악어들이. 아, 그래요? 사자 소리? 네. 공룡 소리. 공룡 소리도 듣고 싶어요? 드래곤. 드래곤 소리도.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백결의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요. 우리 백결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주고 싶은데 떡을 줘볼까요? 빵을 줄까요? 빵을 주고 싶어요? 떡을 주고 싶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주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맛있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친구들,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할머니랑 함께 백결처럼 방아 찧는 소리를 한번 내보아요.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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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쿵. 자, 시작.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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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쿵. 우리 저기 손장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떡 먹고 떡 먹고 시작. 떡 먹고 떡 먹고 떡떡 먹고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에헤이야 떡떡 에헤이야 떡떡.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으니 할머니랑 함께 노래 불러요. 자, 노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공수 인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할머니 만나요. 안녕. 안녕.